안녕하세요. 또란의 야생화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피고 있는 꽃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이 꽃은 몬타나 어아리 꽃입니다. 이렇게 연분홍색으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. 어아리는 큰 꽃이 피는 덩굴성 식물이며 우리나라 산에 가시면 흔히 볼 수 있는 색이 아이보리색 어아리입니다. 요놈은 몬타나 어아리 중 핑크꽃을 피며 어아리 중에서도 좀 작은 꽃이 피는 꽃이랍니다. 이 어아리는 노지 월동도 잘 되고요. 어아리를 키우실 때 주의할 점은 겨울에 잎이 마르고 줄기가 말라도 지저분하다고 베어내시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. 좀 보기 싫어도 그대로 두셔야 다음 해에 그 마른 줄기에서 새싹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두셔야 다음 해에 더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꽃이더라고요. 이 친구의 번식법은 삽목으로 하는데 잎이 있는 마디 하나만 심어주시면 삭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 꽃말은 고결 아름다운 당신의 마음입니다. 정말 꽃말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운 꽃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꽃은 호라비 꽃대입니다. 호라비 꽃대는 우리나라 산지의 그늘에서 잘 자라는 꽃이고요. 곧은 줄기에 잎이 달리고 이렇게 꽃이 삭은 원줄기 끝에 이렇게 한 개가 촛대처럼 피어 있습니다. 꽃의 이름은 한 개의 줄기에 꽃이 삭 한 개가 촛대같이 자라므로 호라비 꽃대라고 부른답니다. 정말 이름만 들어도 외롭다는 느낌이 드는데요. 그런데 이 호라비 꽃대는 군락을 이루어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리 외로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는답니다.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있는 이 꽃은 실목련꽃입니다. 이 실목련꽃은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미 지역이랍니다.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송방방이처럼 예쁘게 피는 꽃이 정말 보기에 좋습니다. 노지 월동도 가능하고요. 물주기를 여름에는 아침마다 매일 주고 겨울에는 2-3주마다 따뜻한 날 물을 주었습니다. 원래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네요. 여기 보이는 이 큰 꽃은
목단꽃입니다. 우리나라 토종꽃은 아니고요. 외국에서 들여온 것 같은데 목단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어릴 적부터 본 목단은 꽃 한 송이가 아주 크며 진보라색으로 피는 종류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목단은 색깔도 예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오늘 보니 이렇게 예쁘게 큰 꽃 한 송이가 피었답니다. 목단 밑에는 암담초가 이렇게 소담스럽게 피어 있습니다. 목단은 이 꽃도 지금 목단인데 꽃대가 아주 많고요. 아주 큰 대품인데 이 목단이 꽃이 피면은 지금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목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